저는 좀 제일 진짜 뭔가 제 자신을 놓고 놀수 있었던 파티는 그 트리피에서 했던 그 내한 머신거리 나는 그 그룹이 내한 왔었는데 저는 그 그룹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팬이었거든요. 저는 시골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올라왔던 사람인데 아 이게 됐구나. 그래서 이제 그날 미쳤던 거죠.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. 아, 뭐라 해야지. 그냥 피하지가 않았어요. 피하지 않았는데, 그냥 사람이 멘탈적으로 그냥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했었고, 또 되게 좋았던 거는, 거기, 머신거리 2인조인데, 거기 드럼 치시는 분이랑 같이 드럼을 쳤다는 거. 드럼 스틱을 딱 주길래 같이 이렇게 드럼 스틱 4개로 이렇게 막 치면서 놀고, 아, 뭔가 말로 그때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영광이었고,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. 그때 기획했던 분이 그, 다함 씨랑, 박다함 씨랑, 그 나르크 프로덕션 하시는 재호 씨랑 같이 했었는데, 아,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전 그날 뭔가 일이 있었는데도 뭔가, 그거, 다 취소해버리고, 나 씨발 이거 해야 돼.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다. 그래서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었어요. 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, 그리고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고, 일단 컨셉 자체가 뭐, 메가패스, 킥다, 이가 되게 빠른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회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랑도 잘 맞고,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티 하면 킥다이, 메가패스 생각은 딱그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.